반성염증 네. 잡는 운동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방청소에 계신 녹색 옷 입으신 주부들 나와서 함께 해보세요. 네. 네. 네, 저희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뭐든지 쉽대. 그래서 우리 점프 스쿼트를 이용한 그런 동작인데요. 스쿼트는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어깨 넓이 11자로 한 상태에서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뒷중심으로 90도 깊게 앉는 게 우리 스쿼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동작. 그래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살짝 점프해서 스쿼트 자세를 갈 건데 이때 오른팔을 바닥에 찍어주실 거예요. 다시 갖고 왔다가. 반대쪽 왼팔. 팔 닿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닿는데요? 상체가 네. 더 들고 있는 게 더 어려우세요. 그래서 상체를 숙여도 상관없으니까 바닥 찍고.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하체 운동 같이 겸한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바닥을 찍을 때 바닥 이 손바닥으로 찍습니까? 손가락으로 찍습니까? 상관없으세요. 그냥 찍기만 하세요. 알겠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구부려주시면 좋아요. 네, 예. 따라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딱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오른팔, 갖고 왔다. 왼팔, 그렇죠. 오른쪽, 왼쪽. 네, 이것만 해볼게요. 어. 누님이 더 잘하시네요. 누님은 조금만 앉아도 다. 한 번만 딱 해볼게요, 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빼고죠. 네, 엉덩이 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뒤꿈치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번? 10번 해주시면 좋아요. 오른쪽, 왼쪽 같이 해서 10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트 자세인데요. 이거는 우리 스케이트 어떻게 타요? 이렇게. 이렇게 타죠. 네. 그래서 근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옆으로 이동할 때도 살짝씩. 이 정도만 해주셔도 무릎 구부리는 것 자체가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근력이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시다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동도 많이 하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실 거예요. 오. 이렇게. 오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력에도 좋고 네. 유산소성 운동에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다리를 반대로 해주시고. 어머니, 교통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왕 타는 거. 예, 예. 그렇죠. 네, 팔다리의 방향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